물어 물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홈플러스에서 구입한 오니기리와 이규동 해가지고요, 장조림 덮밥 소스입니다. 돼지고기간 20% 피망 양조간장 청양초 등이 들어가 있는데 뭐 감칠맛을 더 더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이미지 컷이니까 저렇게 되어 있고요. 전자레인지나 뭐 끓는 물에 돌리시고 돼지고기 들어 있고 150g에 165kcal 제품 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기 햇반 같은 거 놓고 위에다가 부어서 전자레인지에다가 더 돌리시면 되겠는데요. 자, 한국 SB 식품에서 판매되는 제품인데 당류가 11g, 당류는 좀 많네요. 자, 뭐 포화지방 같은 거 없고 나트륨도 42% 정도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. 자, 햇반 하나 자 가져오셔서 햇반 붓고, 아 배고픈데 잘 됐다. 자, 요즘 사는 게 보면 담비스 토이 하고 담비스 토이 찍으면서 저기 뭐야 필요한 IT 기기들 구입하면서 담비스 IT 찍고 그 다음에 하다가 배고프면 담비스 푸드 찍고 이제 생활이 완전히 동영상 찍는 그런 삶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. 자, 위쪽에다가 소스 이렇게 자 뿌려주시면 되는데 자, 희한한 느낌의 장조림 덮밥이다. 자, 이런 거 뭐 물론 뭐 장조림이랑 장조림에서 밥 먹긴 하지만 장조림에서 비벼 먹진 않잖아요. 자, 이렇게 소스가 건디가 나오는데 자, 뭐 이렇게 이미지 컷하고는 뭐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. 자, 느낌은 약간 조금 짜장 같은 그런 냄새가 좀 나는데요. 자, 소스 한번 먹어볼까요? 장조림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. 그렇게 너무 짜진 않고 조금 아무래도 밥 비벼 먹는 거라서 적당히 비벼져 있고요. 자, 하여튼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자레인지에서 데워갖고 왔는데요. 자, 향이 쭉 올라오는데 뭐 장조림 같은 경우는 좀 짠 느낌이 있는데 그럼 아까 저 먹어봤을 때도 막 짠 느낌도 없고 약간 저기 그 뭐더라 이거 저기 짜장 말고 하이라이스인가? 좀 그런 느낌 들기도 하네요. 그래도 좀 올라오는 향이 좀 약간 좀 짭짤한 짭조름한 짠 건 아니고 짭조름한 거기다 좀 약간 좀 매콤한 아까 좀 소스 먹었더니 살짝 매콤한 것도 좀 나중에 살짝 올라오더라고요. 자, 근데 비비고 나니까 자 돼지고기들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감자 같은 거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한번 먹어볼까요? 자, 어떤 맛일까요? 장조림 덮밥이라. 진짜 그 장조림 맛이네요. 장조림 맛인데 장조림은 좀 뭐 집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집은 좀 짜게 먹어가지고 아 그냥 먹으면 아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딱 햇반 하나 해서 오니까 적당히 짭짤한 정도? 자꾸 먹으면서 그 하이라이스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그런 느낌도 좀 살짝 들고요. 그 다음에 건더기도 꽤 많네요. 근데 무슨 얘기가 나 갑자기 빠먹었네. 큰일 났다. 일단 2천 정도 해가지고 물론 뭐 저기 3분 짜장 뭐 그런 거 제품들 저렴하게 해서 뭐 1,000원씩 판매되기도 하는데 한 번쯤 이렇게 드셔보시면 뭐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고요. 집에서 장조림 드신다면 장조림에다가 물 좀 섞어서 헹궈게 한 다음에 잘라서 드시면 정도? 이런 것 같네요. 뭐 그냥 뭐 인터넷에도 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홈플러스 갔다가 구입을 했고요. 짭짤한 맛이다가 매운맛은 뭐 저기 살짝 뭐 청양고추 모르는 맛이 나긴 하는데 뭐 그건 별로 나는 건 아니고요. 살짝 나는 정도네요. 자, 하여튼 밥 한 그릇 뚝딱 해서 먹기 좋은 제품이니까 기대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뜨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그러니까.